알았어요? 야, 나 지금 상 걷어 찰 뻔했다. 이거 동생이었으면 지금 문자를 보고 받거나 얘기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. 진짜 아, 똑같구나. 이런 거 다 똑같아. 요 단백질 함께 두유 쉐이크로 저녁을 먹을 건데요. 제가 연말에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속이 더부룩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새해니까 새해 버프를 받아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. 건강하게 먹는 식단 관리를 좀 할 건데 오늘은 요 제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헬스 입문하고 나서부터는 밥 먹을 때 단백질 챙기는 걸 되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단백질 쉐이크를 이것저것 많이 마셔봤어요. 단백질 쉐이크를 고를 때 확인해보면 좋은 부분이 헬스업 인증을 받았는지, 화학 첨가제나 인공 감미료 같이 안 좋은 성분은 안 들어갔는지, 무엇보다 단백질 쉐이크니까 단백질 함량이 충분한지, 그리고 맛있는지. 사실 맛이 진짜 중요해요. 맛없으면 꾸준히 못 먹게 되는데 이 제품이 이 네 가지를 다 지킨 제품이에요. 이게 우유랑 타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우유랑 타먹을게요. 너무 좋아. 그럴 때는 요즘 말을 좀 나도. 황기 형이랑 거 얼마 전에 만났고 그 형은 이제 형이라도 거의 내가 동생처럼 대하니까 어땠네. 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. 아 근데 나도 광규 형 좋아하거든. 아 세 형이다 같이 살았다. 지금은 따로 살았잖아. 근데 뭐 프로그램 나온 적 있잖아. 맞아요. 그 요리를 네가 다 했지. 근데 하도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글러브를 사준 거예요. 너무 이제 싸우니까 실제 싸우라고 실제 그냥 그걸로 맞춰놨더라고. 진짜 그래서 글러브로 싸우고 많이 먹어. 응. 이게 삼세끼 때 먹던 상 아니야? 이 테이블 그런 상이야. 야 어떻게 또? 아휴. 아이고 좋다.
갖고 싶고요.